안녕하세요. 너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좀 보필하기 위해서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지 뒷조사고 가니까 봐. 네? 아니, 너 저번에 지코가 명품 입고 나왔다고 너 명품 입고 나오고 했어. 당신! 이거 빌린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네. 방이야, 이거 빌린 거야? 네. 누나 하나 사줄게. 진짜? 진짜? 누나, 요것도 스타일리스트 빌리러 갔는데 비랑 2월이 아니면 안 빌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 어머. 눈물 쏙 빼고 빌려온 거야, 이거.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그거 안 입어도 되잖아. 아니, 근데. 방이야. 아,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뒤져?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아니, 자꾸 지코한테 뒤지고 여러 사람한테 뒤지니까. 아니, 꼭 근데 야, 음료수 내려놔. 야, 근데 너 왜 갑자기 온 거야? 아니 그 여러 가지로 그냥 누나 스커트 입은 것 같아서 이거 갖고 왔어요. 어머 누나 다리 보여주려고 오랜만에 입었는데 다리야 돼? 덮으셔. 아니 이거 덮을 거면 치마를 왜 입어? 아, 그러지 마. 조심하라고 너. 아 도대체 야 그리고 너는 갑자기 뭐야? 아 근데 이제 형 맘 편하게 생각해도 돼요. 나 기사 봤어요. 뭐? 이 세 명이서 한다고 기사를 내버렸더만. 아니야.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 기대감 같은 거 없고 제가 사실 이제 주간 아이돌도 하고 이제 아이돌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요즘 그 아이돌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트렌드나 음악에 대한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직원도 했다가 어떨 때는 연습생도 했다가 매니저도 했다가 뭐야 매니저를 하겠다는 거야? 아 원한다면 그게 하죠. 얘가 그 명수 형이 진짜 얘를 이뻐하는 게 자기 수발을 진짜 귀신같이 진짜 내가 아니 진짜 광희는 뭐 입단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수발을 너무 잘 들어. 그 형이 밥 안 먹는다고 삐져있어. 누워있으면 내가 손가락에 젓가락 끼워. 드시라고. 그래서 이뻐하는 거야. 그래 움직거리니까. 문제는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 한 6시에 움직인다. 그러면 광희가 데리고 와. 그러면 광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매니저는 새벽 3시. 어쩔 수 없어. 광희 매니저만 고생이네. 뭔지 알지? 아, 그래서 광희를 꼭 그렇게 수발로로만 저기 치부하지 말고. 광희야, 너 이마 내가... 타겠다. 이마만 타겠어. 안으로 좀 들어와. 아, 내가 딱 알았네. 왜요? 오늘 광희가 여기 온 걸 알았어. 효리 마음에 들었구나. 아이, 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 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효리 누나가 데리고 와서 나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건 아니지. 아니, 나를 너무 욕하니까 나한테. 나도 뭐라고? 불러서 온 거지. 네가 왜 깨냐. 꺼져라. 너무 욕하는 거야.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편한 거야. 가만. 나도 이제 공소권 날려. 가만 안 있어. 어? 법원에서 날린다? 불기 날린다? 야, 어떻게 날리는지 알아. 이거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리는지 알아? 야, 가만 있어. 너도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래도 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광희 그래도 괜찮다 많아. 하니까 나오는 거지. 많아. 광희 좋아하는 사람 많아. 그래. 일단 오늘 왔으니까 이따가. 그죠? 그래요? 왔으니까 이따가. 이런 유착 관계는 안 돼. 아, 광희 귀엽고 이쁘잖아. 얼마나 이뻐. 그런 멘트 너무 당황스러워, 누나. 무슨 소리야. 뭐. 그룹 할 때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연애하고 싶어도 그룹에 누가 되면 안 돼. 야, 여기 좀 그룹에 연애할 사람 누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두배색이 말했잖아요. 두배색이 말했잖아. 야, 눈 맞으려면 애저녁에 맞았지, 얘랑 나랑. 야, 어? 그렇게 안고, 꺾고 다 했는데. 그리고 두배색을 하더라도 이 둘이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니, 또 형이 어떨지 어떻게 알아, 또. 복수하려고 옆집 남자 이해하는 거 그런 것처럼. 아니, 이 형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자리에서 아예 맹세를 딱 하세요. 우린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아니, 전혀 없고. 아, 예, 참. 몰라, 나 기분 좋아. 빨리 와. 그러니까 저는 린담 있잖아. 팔이 펼쳐 이렇게 온 사람 같아. 효리, look at me. 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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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야, 둘 있는 거 안 보여. 야, 아, 둘 뭐야, 있는 거 안 보여. 짠나게. 자, 야, 가서 뭐 하는 거야. 효리, look at me. 효리, 효리, how have you been, 효리? You know, that's nice to meet you, thank you. Have enjoy, have enjoy. 그러면 이거 컨셉이 나게 되니까 사진판 갖고 한번 찍어놓을게. 네. 스티커로. 전문가분 오셔서 스틸 사진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자, 린다 루게미. 단발 조금만. 네. 저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야, 포즈 장인이야, 린다. Hi, have you been?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Yeah, you look good. 저 뭐야, 저? Yeah. Nice to meet you too. 세 개만 더 할게요. 야, 네. Nice meet you라고 안 그랬는데 무슨 투야. 오케이. 아! 아니, 너무 누나한테 빛이 비치잖아. 아니, 너무 누나한테 빛이 비치잖아. 야, 그러니까 누나를 가리는 거지. 누나, 누나를 가리는 건 좋은데 너 알던 형을, 여기서 제일 오래된 형을. 아, 누나 이런 거 하지 마. 아, 왜 이래? 이런
직접 성공한 거 아니야. 아이, 이러지 마. 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가 이걸. 아이, 이런 거 막내가. 아, 손톱 때문에. 그럼. 웬일이야. 손을 이쁘게 댔는데 손을 쓸 수. 너는 진짜 린다. 아, 이러지 말라고. 린다, 여기다 해. 이게 뭐야, 린다, 여기다 해. 린다, 여기다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다 해, 린다. 그래, 이거 왜. 이게 뭐야, 린다, 여기다 해. 왜 이러지 마. 그래, 이거 린다. 이게 그룹의 우리의 우정이야. 누나, 집이 나올까봐.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그룹의 마음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한번 으쌰으쌰하고. 요즘 가사는 뭔데, 그러면? 어? 라임이나 리앙스, 아. 내가 발음하기 편한. 맞아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고. 그러네, 이 가사가 이어지지가 않아. 그지, 그지. I like it, 날카로워진 내 눈빛. 어. 아직까지 특별할 게 없는 우리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니? 이건 뭐야?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파라 팡팡팡팡. 그 누구 노래냐? 이게 블랙핑크? 팡파라 팡팡팡팡팡 이런. 나 이게 그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아니야? 어디서? 팡파라 팡팡이 어디서? 이제 봐봐.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팡.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그럼 이거 뭔데?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파라 팡팡. 파라바라 팡팡팡.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모든 남자들은 코피가 팡팡팡. 팡파라 팡팡팡팡팡. 팡팡팡. 아니, 그래도 그런 노래는 어딨나 하고 봤더니 그 노래를 한 거구나. 딴따라 딴딴 뚜루뚜루 파우.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 이거 좀. 오빠 가사를 좀 이렇게 옛날처럼만 쓰면 안 되겠네. 이런 거 좀 섞어야 되겠네. 의성어 같은 거를. 감탄사만 들어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섞어야 돼. 팡파라 팡파. 근데 이 전주에 약간 옛날식으로 뭔가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들어볼 때 오빠들이 그런 게 있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심심하다고 안 생각할 것 같아. 재석이 형은 뭔가 춤을 주면 그게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레퍼런스 한번 들어볼까? 예. 네. 그래, 앞에 있어야 돼, 이런 힙한 노래는. 대중이 생각하는 힙합은 그거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 진정한 힙합 스타일. 이것이 진정한 힙합 스타일. 맞아, 맞아, 말 스타일이 맞아. 아, 저런 추임새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것이 완벽한 힙합 스타일. 아, 그렇지. 필요하다. 이것이 완벽한. 그러면은 내일 가이드 용으로 강의가 앞에 한번 녹음해보면 어때? 여기서요? 내일. 너 영어 공부도 요즘 한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 영어로 가능할까, 누나? 그럼. 오케이. 네가 배운 걸로만 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뭐 예상해. 오케이. 그러면 반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몇 마디 내가 해야 되는지. 강모. 깨길다. 8마디, 무려 8마디. 대박. 내가 10년 동안의 파트 중 8마디야. 맡았던 가장 긴 파트. 그 짠하니 또. 틀어드릴게요. 네. 와. To double a treat. Success, come on. Dirty air, dirty air. We are super cleaner. Dirty air, dirty air. We are super cleaner. Red from Mars. I'm so mad. I'm so mad. Let go. Red from Mars. I'm so mad. I'm so mad. Let go. 죄송해요. 딱 기다려봐. 문으로 못 들었어. 나 안 되나 봐. 기다려봐. 이거를. 너무 웃겨. 네. 적나라하게 한 번만 들을게요. 제발. 벌써 정한. To double a treat. Success, come on. Dirty air, dirty air. We are super cleaner. We're from Mars. 땡땡이 다른 거 하는
건 줄 알았어. 투 더블. 투 더블. 2만 년이 2만 20년. 2만 년이에요? 아, 잠깐만. 아까 고칠게요, 그러면. 2만 년 보고, 나 2만 년 보고 쓴 거야. 아, 근데 나는 이걸로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 2만 년까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오케이. 자신감 있게. 오케이. 나 카니에 웨스트야. 너 지금 카니에 웨스트야. 여기 지금 너네 집이 너무 더럽게 났어 지금 사람들이. 오케이. 너 지금 들어왔는데 너무 짜증났어. 오케이. 근데 너는 너무 큰 사람이니까 여유 있어. 오케이. 알았지? 난 빅보이. 좀 능글맞은 느낌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다. 청소하기에 난 너무 쉽다. 진짜 능글맞은 거 이상할 것 같은데. 네네. To double a treat. Success, come on. Dirty air. What happened? We are super cleaner. Ready for more? 내가. What happened? Dirty air. What happened? We are super cleaner. Ready for more? 능력 맞지 누나. 맨 시작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뭐 이렇게 가르면서 능글능글 하라면서요. 아니면 헤헤나 아니면 막 그냥 헤헤. 허 그냥 허 이렇게 허 오케이 허 강이야. 네. 이거 여러 개 받아서 지금 섞을 거니까 오케이 아 하나라도 아 톤을 조금씩 다르게 오케이 Yeah what happened I'm home where's my wife her she goes home oh my gosh I'm killing you. I'm killing you. Let go. Killing you, 대단해. Come on, Subalom. 내가 왔지. Subalom. 내가 왔지. 내가 왔지. 모두가 기다려. Subalom. 나 Subalom. 모두가 나를 욕했지. 하지만 난 괜찮지. 난 Subalom. SBN. 두려울 게 없지 내 앞엔 이효리 내 뒤엔 비가 있어 내 앞엔 국민 MC 유채석 미안해 너의 파트 내가 먹었어 그치만 너 할 거 많잖아 유채석 너 할 거 많잖아 유채석 미안해 You're big boy I'm big boy too 끝나간다 행복해 Let's go 완벽해